안에서 또렷하게 잡아주면서 계속 요즘에 이것만 쓰고 있어요. 진짜 더 완벽해져서 돌아와서 립조합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오늘은 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회사에서 꽃다발을 보내주셔가지고 배경에 꽃다발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이제 올영 세일이 돌아왔잖아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잔뜩 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제품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볼게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게요. 먼저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루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 저는 0.75 아이보리 컬러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리퀴드 제형이 아니라 고체 타입으로 단단하지만 문지르면 리퀴드 타입으로 변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서 제형이 한 번 더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은 피부를 연출시켜줄 수 있어요. 난 지금 처음 보는 쿠션 타입이라서 제가 이거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써봤는데 제품력도 진짜 미쳤어요. 먼저 처음에 사용해줄 때는 이렇게 밀어서 뭔가 요철을 싹 메워준 다음에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밀착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거든요. 벌써 피부 깐달기 같은 거 보이시죠? 50 요철 커버는 물론이고 커버력이 꽤 높아서 작은 잡티 정도는 이 쿠션만 사용해도 다 커버가 가능해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다크닝은 없었고 제가 사용하는 0.75는 한 피부 17호 정도 바르시는 분이라면 내 피부랑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사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퍼프도 딱딱한 느낌이었고 양쪽이 다 말랑말랑해서 퍼프 자국 없이 깔끔하게 사용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레이어링부터는 그냥 이렇게 두들기면서 밀착시켜주듯이 해주면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각질이 막 들뜨고 벗겨지기 쉬운 상태인데도 피부 표현 되게 예쁘게 된 거 보이시죠? 살짝 촉촉함이 남는 세미매트한 마무리에 밀착력이 높다 보니까 메이크업 지속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좀 지나서 더 빨라져도 뭉치거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수정 화장용으로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건 이미 인증된 꿀템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그렇게 많이 자세히 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헬로키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케이스가. 여기에 이번에 기획 세트로 헬로키티 파우더 브러쉬까지 증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그 전에 미리 선물을 받았어서 제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원래부터 잘 쓰고 있던 파우더라서 믿고 그냥 쓰고 있어요. 이 퍼프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서 유분기가 필요 없는 부위에 또 광이 돌면 안 예쁜 부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해줄게요. 모공이랑 요철도 싹 커버를 해주면서 유분기도 싹 잡아주기 때문에 가성비 너무 좋은 파우더라서 이건 제가 몇 통째 쓰고 있어요. 또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삐아 윤곽 스틱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삐아에서 출시한 아이템인데 제 영상 옛날부터 많이 보신 블링이들은 아시죠? 제가 삐아 트리플 쉐딩 엄청 잘 썼던 거. 근데 그게 단종이 됐잖아요.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컨투어링용으로 이렇게 쉐딩이랑 하이라이팅 동시에 가능한 듀얼 스틱이 나왔어요. 위에가 하이라이터고 밑에가 쉐딩 컬러예요. 하이라이터 펄감이 있어 장난 아니죠. 일단 삐아는 이런 그림자 컬러를 되게 잘 뽑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요건 일단 지금 처음 써봐요. 저는 쿨 디테일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 일단 굉장히 컬러가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블렌딩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저는 사실 또 너무 연하게 잡아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컬러가 너무 은은하지 않아서 더 좋다. 정말 딱 제 스타일. 그렇다고 너무 빡시게 들어가지도 않아서 파우더 쉐딩 따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 수준이라면 딱 이거 하나로도 충분해요. 얼굴 외곽에도 해줄게요. 턱선을 갸름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 딱 모서리 부분 살짝 위에 걸치도록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주면 턱살 순삭. 근데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컬러 너무 잘 뽑았어요. 역시 삐아 컨투어 맛집이에요, 여기는 진짜.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 부분 펄 입자가 마냥 정말 곱고 은은한 윤광이 아니라 오로라 펄감에 생각보다 되게 입체적인 광이에요. 저는 콧대 정도에만 일단 사용해줄게요.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를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살짝 촉촉한 크림 타입이라서 파우더 전에 사용해줘야 더 예쁘게 베이스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롬앤 베로댄 컨투어. 이것도 출시하자마자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애쉬 브라운 톤이 3톤으로 컬러가 나눠져 있고 볼륨을 줄 수 있는 밝은 하이라이팅 컬러랑 채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얼굴 톤에 따라서 색상을 섞어가면서 윤곽을 자연스럽게 살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단 이 가운데 컬러랑 그레이 컬러를 섞어서 미간, 아이홀 부분을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코끝도 마찬가지로 아까 해줬었지만 한 번 더 좀 더 윤곽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잔량으로 이 콧대 중앙을 톡톡톡톡
터치해주고. 근데 전 솔직히 가운데 컬러만 있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이 위아래에 있는 컬러를 넣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마찬가지로 좀 더 진한 컬러까지 섞어서 얼굴 외곽 쉐딩까지 조금 더 확실히 해주고 이 위에 있는 상아색 컬러를 핑거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 볼륨감이 필요한 부위에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필요한 부위 톤업도 시켜주면서 피부를 블러 처리해주는 보정 효과도 있어서 이 제품만 있으면 굳이 파우더 사용을 안 해도 완벽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어요. 이 파우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모공이랑 요철을 싹 깔끔하게 메꿔줘요. 컬러감이 더 들어갔다거나 어두웠다면 안 사용했을 것 같은데 진짜 전체적인 컬러감 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저는 이걸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해서 방금 사용해준 핑거 퍼프랑 브러쉬까지 같이 증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세일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인 안 받고 구매했거든요. 만약에 할인을 한다면 이거는 꼭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내추럴하드 브로우 펜슬 5호 내추럴 그레이를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꽤나 잘 쓰던 브로우 제품이었는데 한동안 안 썼거든요. 오랜만에 써볼까 하고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탈색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제 원래 눈썹으로 돌아왔는데 이 컬러가 딱 발색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은은한 발색도 아니라서 딱 제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이 되더라고요. 너무 브라운빛이 돌지도 않고 딱 애쉬 브라운이랑 그레이 그 어딘가 색상이에요. 그냥 아이브로우만 그려줬는데도 너무 자연스럽죠? 저처럼 이런 까만 모발이신 분들도 좀 여리여리하게 눈썹 표현할 때 좋은 아이브로우예요. 발색이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서 눈썹 그리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진짜 편해요. 쉐딩이나 애교살도 같이 그려줄 수 있어서 완전 개꿀템.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아이섀도우 스트로베리 오트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제가 원래 싱글 섀도우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이번에 뉴 컬러 중에 너무 잘 쓰는 컬러의 베이스 컬러가 나와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뉴트럴한 핑크 컬러라서 웜 쿨 안 타면서 베이스 컬러로 좋고 마냥 흰기 있는 라이트 톤이 아니라 채도와 명도가 살짝 떨어진 컬러라서 이렇게 피부에 겉돌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세한 음영감도 주면서 피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이 컬러도 진짜 맨날 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최고의 베이스 컬러다. 대단하다. 최고의 베이스 컬러다. 제가 좀 리액션이 가짜 같아 보여도 제가 원래 좀 이런 로봇 같은 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연기가 아니라는 점. 제가 평소에 영상 찍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고치려고 계속 다시 찍고 반복하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제 진짜 성격이라서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아이 팔레트예요. 이번에 냥색역전 쇼콧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저는 여쿨이니까 12호 크리스탈 발바닥 컬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클리오 팔레트는 영상에서 몇 번 많이 가져왔던 만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 에디션 전부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만 봐도 딱 제 취향 아닌가요? 특히 여기 케이스에 이렇게 똑딱이로 리본이 탈부착 가능한 게 뭔가 젠틀몬스터 제니살롱 같기도 하고 발레코어 느낌 낭낭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몇 가지 기획 세트에 이렇게 볼록 스티커도 증정이 되는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증정되는 스티커마저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팔레트 구성도 라벤더빈 그린빔에 핑크 블루 글리터가 담겨있는 게 진짜 독특하고 데일리로 쓰기 무난한 컬러들까지 있어서 활용도도 높으면서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에 딱 맞게 특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스페셜 기프트 컬러로 눈두덩이에 이렇게 깔아줄게요. 언더는 살짝 이 두 컬러를 섞어서 핀기도 섞어줄게요. 이 언더에도 핑크 컬러감을 넣어주고 그리고 냥만장자 컬러로 눈끝에 음영감을 주고 잔량으로 저 가운데까지 컬러를 슬슬 가져올게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 밑에 부분 여기 음영도 가운데까지 똑같이 음영을 가져오면서 쓸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눈끝에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아이라인 그릴 곳에 미리 영역을 잡아주고 잔량으로 요 쌍꺼풀 선 라인 그대로 내려오도록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모브본 컬러 요 컬러가 이번에 새로 출시됐는데 비트임 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모브 핑크 느낌보다는 핑크 브라운 컬러에 더 가까워요. 이렇게 앞머리부터 뒤트임까지 확실히 눈매도 또렷하게 잡아주면서 불그스름한 느낌이라서 핑크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부드럽게 발색돼서 눈가 피부에 무리 없이 정말 쉽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웜톤 컬러로 진저 번이라고 조금 더 옐로우빛이 들어간 브라운 톤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웜톤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선으로 띡 따져있는 느낌이니까 팔레트 모브 기프트 컬러를 라인 아주 살짝 밑에만 겹치도록 스무징 시켜줄게요.
그래서 라인 끝에 쪽은 라인이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선을 잘 풀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쉐딩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럭셔리 빔으로 애교살에 사용해서 핑크 라벤더 빔으로 애교살 포인트도 주고, 여기 핑크 블루 펄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 발라서 반짝이는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메이블린 뉴욕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퍼샤프 펜라이너 뮤티드 애쉬랑 더스티 브라운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제가 원래 하이퍼샤프 아이라이너를 옛날부터 계속 엄청 잘 써왔어요. 근데 요즘에 또 제가 펜슬 아이라이너에 꽂혀가지고 또 이런 붓펜라이너를 잘안 쓰다가 요게 나온 뒤로 계속 요즘에 요것만 쓰고 있어요. 이게 뮤트톤 에디션으로 나온 거라서 기존 아이라이너들보다 농도가 더 옅어지고 잿빛이 들어간 컬러들이에요. 뮤티드 애쉬가 조금 더 차콜 느낌의 컬러고 더스티 브라운이 뭔가 농도가 조금 더 옅고 브라운기가 도는 컬러예요. 전둘다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뮤티드 애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속눈썹 속을 채워준 다음에 요게 쌓으면 쌓을수록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한 번, 두번 안에 끝내야 더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어요. 아이라인 시작점은 조금 더 두껍게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투명감 있게 발리다 보니까 아이라인 그려준 후에 따로 스머징 시켜주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요 더스티 브라운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라인인 브로우 마스카라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전 원래 한동안 브로우 마스카라는 키스미 제품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컨실러 같은 걸로 눈썹 컬러를 밝혀줬었는데 요 제품 나오고 나서는 요게 1등이 됐어요. 뮤트한 컬러라서 컬러가 동동 뜨지 않고 메이크업이랑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고 눈썹 모에 굉장히 잘 발리다 보니까 내용물이 살에 안 묻어나요. 그리고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밝은 컬러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 흑발이다 보니까 스모키 애쉬 컬러를 더잘 사용할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더 밝은 눈썹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크림 토픽 컬러를 훨씬 더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흑발인데 헤어 컬러랑 톤 차이가 많이 안 나게 표현하고 싶으면 스모키 애쉬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브라운빛의 부드러운 인상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림 토픽 컬러 추천드려요. 빠른 리뷰를 위해서 속눈썹도 빨리 붙여주고 올게요. 속눈썹은 올영 제품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지승님 마켓에서 싸게 구매한 깜빡 속눈썹 11mm 볼드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컬픽스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을 뭉쳐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쓸어준 다음에 가닥가닥 뭉쳐주고 이렇게 속눈썹은 다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번에 무지개맨션에서 이두 가지를 구매해봤어요. 이 예쁘게 생긴 건 뭐냐면 스위트팟 아이 팔레트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탁 열면 짜라란 안에 이렇게 사고 팔레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미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오늘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컬러가 제가 정말 잘 쓰는 색감이거든요. 중요한 컬러 네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먼저 색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색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봄브라이트 베스트 톤 같은데 여쿨라까지도 완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이거는 그냥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원래 무지개맨션이 화장품 케이스를 되게 오브제같이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화장품 수납장이 아니라 그냥 어디 거실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다 써도 안 버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획 세트로 이 팔레트에 증정되는 아이시 글로우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는 단품으로 따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증정이 된다니까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게이득? 미니 사이즈라 갖고 다니 이게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샵에서 발라줬을 때 너무 예뻐서 그때 반해가지고 구매 결심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발색을 하면 도톰한 광택이 올라오는 글로스 틴트예요. 이것도 봄웜에서 여쿨라까지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글로스 틴트 치고는 입술에 끈적한 그 느낌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랭킹 상위권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착색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안에 착색이 되는 워터 틴트를 바르고 위에 덧바르거나 착색되는 게 싫은 분들은 요거 되게 잘쓸것 같아요. 블러셔는 두 개를 샀는데 그두 제품 다 제가 미리 먼저 촬영해둔 영상에서 써버리고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중복되는 게 솔직히 오늘 좀몇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해주고 싶은 제품 하나만 딱 가져왔는데 이것도 엄청 유명템이죠. 클리니크 치크팝
21호 발레리나 팝을 제가 오랜만에 또 사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조금 뽀용하게 라벤더 핑크빛을 예쁘게 물들여줄 수 있는 블러셔거든요. 이렇게 블러셔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발라줘도 예쁘고 먼저 진한 컬러로 발라준 다음에 이걸로 조금 블렌딩을 해주면서 마무리로 톡톡 발라주는 것도 예뻐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펄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얼굴에 매끈한 뭔가 실키한 느낌의 윤광이 은은하게 돌거든요. 블러셔 진하게 넣는 거 안 어울리는 분들이 이거 단독 사용해도 예쁘게 혈색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당연히 끝내지 않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두 컬러를 조금만 섞어서 볼 가운데 얹어줄게요. 이 정도 범위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색감이랑 음영이 꽤나 들어갔기 때문에 블러셔까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콧등도 살짝만 이어서 쓸어주고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또 립을 발라주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립조합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오늘 사용하려고 했던 제품은 아닌데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이 두 가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또 할인을 지금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할인율 높을 때 사야 좋잖아요. 그쵸? 또 고민하시는 블링이들을 위해 제가 발색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컬러가 16호 럭셔리 무브 루비 컬러고 밑에가 14호 하트 핑크 다이아예요. 몇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가 제 픽 그 컬러만 딱 가지고 왔어요. 14호는 여리여리한 느낌의 중채도 핑크 컬러로 여쿨 찰떡 컬러예요. 그리고 16호는 살짝 더 붉은빛에 오브빛이 한 방울 들어간 느낌으로 이렇게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이 립조합이 정말 예쁘거든요. 16호는 겨클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처음에 발랐을 때 채도감 있게 발색되다가 이렇게 착색이 되면서 오일광이 싹 올라오는데 이때부터 딱 맑게 물든 물먹 느낌이 생겨요. 립조합 너무 예쁘죠? 너무 쨍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늘 메이크업에도 솔직히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제품도 프로모션 기획 세트가 있어서 이번에 구매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이거는 착색도 꽤나 강한 편이에요. 저는 오늘 근데 이런 글로시한 립밤 말고 매트 립을 바르고 싶어서 지워줄게요. 클리오 벨벳 립 펜슬을 사용해서 먼저 입술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되게 좋다고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번에 두 컬러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5호 소프트베리랑 6호 바닐라 코랄 이렇게 웜, 쿨 컬러로 나왔는데 오늘 의도치 않게 클리오 잔치가 열렸는데 제품력이 워낙 좋은데다가 이번 신상들이 너무 제 취향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 펜슬도 너무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좋아요. 입술에 바르면 붕붕 뜨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입술이 얇게 착 밀착되고 벨벳 립인데도 텁텁하지 않게 발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템브라운으로 입술 밑에랑 양쪽 입꼬리 그리고 인중 여기 부분에 칠해준 다음에 손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정교하게 입술 오버립 음영을 딱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5호 스트로베리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어떻게 이렇게 매트한데 얇게 주름 끼임 없이 발릴까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리고 이 스트로베리 컬러도 제가 아무래도 여쿨러다 보니까 평소에 여러 가지 좀 핑크톤의 립을 사용해주고 있는데 베이스로 발라주기 딱 좋은 컬러예요, 정말. 외곽 위주로 발라서 블렌딩을 해줬는데 살짝 촉촉한 느낌도 느껴져서 입술이 편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메인으로 발라주고 싶은 립 제품은 무지개 멘션 오브제 리퀴드 024 집시 로즈예요. 이거는 이번에 제형이 리뉴얼 되면서 새롭게 나온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제형도 포슬포슬하니 파스텔 같은 제형이 마음에 들었는데 제형이 입술이 밀착이 잘 안 돼서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보완돼서 제형을 도포하면 빠르게 픽싱돼서 바르자마자 블렌딩해줘야 예쁘게 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밀착력이 훨씬 높아지고 위에 촉촉한 보습막이 남아서 픽싱되고 나면 번짐이나 묻어남이 거의 없고 벨벳 제형인데도 촉촉함이 느껴져요. 진짜 더 완벽해져서 돌아와서 제가 이 오브제 리퀴드는 원래 전 컬러 다 가지고 있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던 컬러는 몇 개 더 구매해야 할 생각이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전 이거 살 때 이렇게 누드 글로스랑 같이 증정되는 단독 기획 세트로 샀어요. 정말 잘 산 것 같은 게 이 누드 글로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짜서 쓰는 제품인데요. 손에 발라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같은 컬러인데 제형만 달라요. 근데 위에 글로스 제형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끈적하지 않고 완전 투명하게 발리는 타입이라서 완전 청초하고 여리여리한 느낌 낼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메이크업도 동시에 다 끝냈어요. 사실 구매한 건 제가 더 많은데 메이크업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보여드리진 못하게 됐지만 앞으로 제 영상에서 어차피 사용하게 될 거니까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